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쿼바디스라는 영화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? 들어봤어요. 네. 쿼바디스의 한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Or does it, Tigellinus? Rome is a sea of flames. It burns from rim to rim. 이 불은 6박 7일 동안,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됐다 그러는데 그건 당시에 로마 자체가 화재에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이죠. 목적 건물이었나요? 예. 그러니까 뭐 귀족들이나 신전이나 황제들의 궁전은 돌을 많이 사용하고 콘크리트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 서민들이 사는 건 전부 목조였대요. 그리고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있고 층수도 높고 그래서 불이 한번 나면 그냥 그치죠. 확 번지는. 소방대가 있었을까요? 저... 있었어요. 있어요? 있어서? 네, 그런데 소방대가 하는 일이 양동에 물 퍼서 퍼. 아. 그러니 이게 불이 꺼지겠어요? 안 꺼지죠. 아,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나면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이 불난데 옆에 건물을 다 제거한. 그래서 여기만 사기. 네. 그러니까 최대한 번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로마가 총 14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완전히 타버린 지역.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게 거의 한 반 정도? 반 이상.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3분의 2가 타버렸다. 와우. 그러면 엄청난 일이죠? 난리 난 거죠. 난리죠. 네.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평민들은 삶의 근거지를 다 잃어버리겠죠. 그렇죠.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원성이 나오겠어요? 누구야 이거? 그렇죠. 누가 이 짓을 했어? 누구 때문에? 그래서 범인 색출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네로였어요. 갑자기 왜 네로를 지목했지? 그 스웨토니우스가 남긴 그 대화재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은 이 네로가 그렇게 그 로마의 도시를 불만스럽게 여겼대요. 너무 오래되고 추한 건물로 가득 차 있고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 이런 것들을 되게 보기 싫어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네로는 그리스에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내려온 속담 가운데 내가 죽으면 이 대지가 화염에 휩싸이게 하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을 누군가 하자 내가 죽으면? 아니야 내가 살아있을 때!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다음에 네로가 불타는 그 밤에 탑 위에 올라가서 그 불난 풍경을 보고 노래를 불러요. Burn on, O ancient Rome! Burn on! Burn on! 아, 끔찍하죠? 불이 났는데 황제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. 뭐 일설에 의하면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가 불타는 장면을 노래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노래하면서 야, 내가 그동안 트로이가 어떻게 멸망했고 어떻게 불탔는지 잘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알겠다. 그러면서 그 흥에 겨워서 노래를 불렀다. 오. 근데 사실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있죠. 네로가 왜? 이유가 없어요. 네. 명분이 없어요. 명분이 없죠. 정말 네로가 불을 질렀냐? 이럴 때 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학자들이 많아요. 실제로 보니까 네로는 그 화재 발생일에 로마에 없었어요. 뭐야? 로마에 없었어요. 뭐야? 엄마가 그 휴양에 있었던 안티움에 있었어요. 그가 그 아그리파의 고향이었거든요. 거기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
이 화재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. 이 이야기를 듣고 네로가 어떻게 했을까요? 불 꺼. 불 끄라고 지시를 내리고 자기도 직접 뛰어들어갔다고 그래요. 그래서 막 그 불을 끄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 건물이나 자기 사재까지도 사적까지도 다 내놓고 그러면서 사람들 임시 숙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. 아, 잘했네. 근데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진화 활동과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해서 잘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건 네로가 했던 거야. 네로는 이걸 보면서 노래를 했어. 이런 소문은 잦아들질 않았어요. 그러니까 결국 네로의 정치적 이미지는 완전히 큰 타격을 입게 되죠. 이런 일이 자꾸 번지니까 네로가 아무리 해도 자기가 노력을 해도 이게 잦아들지 않으니까 네로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요. 극단의 조치를. 바로 이 화재의 범위를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. 희생양상. 예, 자기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린 건데 그게 누구였죠?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네로가 딱 보니까 저건 신생 종교여서 세력이 없고 게다가 포교 지나친 포교 활동으로 로마인들을 간섭하기 때문에 반감을 사고 있고 얘네들을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그 대화제의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고 걔네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해요. 잡아들이면서 처참한 방식으로 처벌을 해요. 그 당시에 그 이런 현장의 공포스러운 모습은 역사가들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를 했고 후대의 화가들도 많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몇 개만 한번 보시겠습니다. 지금 보면 저 높은 곳에 네로가 앉아있죠? 매달아놨네. 네, 매달아놓고 불을 태우고 있어요. 화형이네, 화형. 네, 화형인데 밤에 했대요. 그래서 완전히 무슨 폭죽쇼 하듯이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 기독교인들을 태운